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급 지식을 쉽게 알려드리는 고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준비된 화면을 송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엑스플릿이라는 소프트웨어에 1920x1080의 FHD 해상도 그리고 60프레임으로 송출하기 직전 화면까지 준비가 되어 있으셨다고 가정을 하고 진행이 됩니다. 이전 영상인 방송 세팅 영상을 보시면은 아주 쉽게 준비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준비된 화면을 송출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도 모든 수치와 옵션을 이해하는 건 아니니까 제가 이해한 옵션들에 대해서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상 후반에서는 여러분이 마주할 수 있는 사소한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도록 할게요. 바로 가시죠. 렛츠고. 오케이, 방송을 실행할 컴퓨터로 왔어요. 일단 화면에 엑스플릿이 실행되어 있고 이제 유튜브, 트위치, 아프리카 순서로 이제 송출을 진행해 볼 건데, 그 전에 막 사람들이 방송하는 거 보면은 뭐 목표치 그래프나 뭐 채팅이 막 화면에 띄어져 있는 게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아프리카 도우미라는 웹사이트를 이용한 건데, 이 구글에 아프리카 도우미 치신 다음에 이 웹사이트에 로그인하신 뒤에 뭐 채팅창 같은 걸 꾸미신 다음에 주소를 복사해 오셔서 엑스플릿에 추가만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아프리카 도우미라고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여기 아프리카 도우미 웹사이트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뭐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뭐 채팅창이나 목표치 그래프를 설정을 하면은 주소가 하나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주소를 이 엑스플릿 애드소스 웹페이지 여기다가 URL을 입력시키신 다음에 OK를 누르면은 화면에 그 설정하신 채팅창이나 목표치 그래프가 보이게 됩니다. 이 아프리카 도우미라는 것을 이 개인이 개발해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것 같은데 대단하죠? 대단해요. 오케이, 이제 송출할 화면과 뭐 채팅창 등이 준비가 되었어요. 이제 진짜 유튜브부터 송출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유튜브로 로그인을 합니다. 유튜브에 들어오셔가지고 뭐 크리에이터 스튜디오 들어가신 다음에 이 메뉴에 보시면은 실시간 스트리밍 하기라는 메뉴가 있어요. 들어갑니다. 그럼 뭐 이런 창이 뜨죠? 여기다가 뭐 제목 같은 걸 설정해 놓으신 다음에 엑스플릿에 오셔가지고 브로드캐스트 메뉴에 뭐 셋업 뉴 아웃풋 하신 다음에 유튜브 라이브를 선택하십니다. 화면은 뭐가 뭐 이렇게 떠요. 그럼 아이디를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누르셔가지고 유튜브 아이디를 로그인하시면 돼요. 뭐 어쩌고 어쩌고 협박을 하네요. 허용을 누를게요. 그러면 기다려보면은 알고리즘 투게더 위드 건이라는 아이디가 표시가 되죠. 그 다음에 비디오 인코딩 방식이 두 가지가 있네요. X264라는 방식과 NVENC라는 방식이 있어요. H264 방식이죠. X264 방식은 CPU를 좀 더 이용하는 거고 NVENC는 자신의 그래픽카드를 좀 더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X264가 훨씬 더 화질이 좋기 때문에 X264로 간 다음에 거기서 문제가 생길 시 NVENC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딴 건 건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OK를 누릅니다. 그러면은 방송 세팅이 완료가 된 거예요. 여기서 이 버튼을 누르는 순간 방송이 켜지게 됩니다. 유튜브에서는 제가 키진 않을게요. 알람이 가기 때문에 핸드폰 배터리를 아껴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키진 않을게요. 알았죠? 그러면 유튜브 채팅들이 여기 쭉 올라오게 되고요. 간단하죠? 화면 몇 개만 준비되어 있으면은 유튜브 방송은 그냥 클릭 몇 번으로 바로 온라인 상태로 스트리밍을 시작할 수가 있어요. 쉽죠? 그 다음엔 트위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 제가 트위치로 로그인해서 들어왔어요. 트위치에 들어오신 다음에 아이디에서 대시보드로 갑니다. 그러면 제가 방송을 송출할 때 도움될 만한 모든 정보들이 나오게 됩니다. 일단 뭐 제목을 한번 입력 한번 해볼게요. 뭐 제목은 건이 테스트, 카테고리는 채팅으로 한번 해볼게요. 태그는 넘어가고 언어는 한국어로 할게요. 일단 여기까지만 세팅을 해본 다음에 엑스플릿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엑스플릿에서 브로드캐스트로 들어갑니다. 셋업 뉴 아웃풋을 눌러서 트위치를 눌러볼게요. 다시 트위치에서 로그인하라고 나오네요. 로그인을 한번 합니다. 어트라이즈 누를게요. 로그인이 됐어요. 넥스트를 눌러보겠습니다. 이제 뭐 서버 테스트가 있는 것 같죠? 뭐 가장 가까운 서버를 잡아주고 있는 과정 같아요. 서울 스트리밍 서버로 접속 중인 것 같죠? 완료가 됐습니다. 세팅을 추천해주네요. 근데 720으로 방송을 하라고 권장을 하네요. 스킵을 누를게요. 아까 유튜브랑 똑같은 방송하기 직전에 화면이 나왔어요. 다른 점은 서버를 선택하라고 하네요. 서버는 가장 상태가 좋은 서버를 선택할게요. 아시아에서 서울이 핑이 뭐 4에서 왔다 갔다 하죠? 2에서 이거를 눌러볼게요. 그리고 인코딩 코덱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X264를 선택한 다음에 비트레이트는 트위치가 지원하는 최대 비트레이트는 8000이지만 저는 한 4000 정도로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OK를 누르면은 이제 트위치로 방송을 체크할 수 있는 셋업이 완료가 된 거죠. 브로드캐스트에서 트위치를 누르는 순간 아직 엑스플릿이 무료 버전이라 워터마크가 남을 수 있다고 경고를 하네요. 오케이, 워터마크 남아도 된다. 방송에 돌입을 했어요. 트위치는 제가 방송을 하지 않기 때문에 팔로워가 없으니까 그냥 방송을 한번 켜봤어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생방송 대시보드에 제가 지금 생방송 중인 화면이 나오게 되죠. 저는 지금 트위치에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 얼굴쯤에 엑스플릿 마크가 보이죠. 무료 버전이라서 이 마크가 있는 겁니다. 시청자는 0명이에요. 역시 아무도 들어오지 않네요.
이렇게 치고 한번 트위치 연결을 종료해볼게요. 여기 우측 상단에도 방송 중이라고 나오네요. 유튜브와 같이 트위치 방송하는 것도 아주 간단하죠. 방송을 종료하고 싶으실 때는 다시 이걸 누르시면은 방송이 종료가 되게 됩니다. 간단하죠. 마지막으로 아프리카 방송을 한번 송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홈페이지에 들어왔고 로그인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개인정보에서 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방송하기라는 메뉴가 보이시죠? 누릅니다. 그 다음에 프릭샷으로 방송하기를 누르세요. 그러면은 파일 하나가 다운받아지고 다운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만들어 놓은 폴더에 다운받은 걸 집어넣고요. 설치를 한번 해볼게요. 설치가 완료됐어요.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아프리카 아이디 입력하라고 나오네요. 로그인. 아프리카는 좀 특이하게 엑스프레스 저희가 화면을 예쁘게 꾸며놨잖아요. 그죠? 근데 트위치나 유튜브에선 그걸 그냥 송출하면 되는데 아프리카에서는 프릭샷이라는 프로그램을 한 번 더 거친 다음에 송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드디어 떴네요. 드디어 떴습니다. 뭐 이상한 게 많죠? 다 오케이 누를게요. 이 프릭샷이 문제가 좀 잘 코딩된 프로그램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오케이 이제 이 컴퓨터에는 왼쪽 저희가 화면을 예쁘게 만들어 놓은 엑스플릿이 있고요. 오른쪽은 아프리카에서 제공하는 프릭샷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뭐 마이크나 뭐 소리 그걸 다 엑스플릿 쪽으로 물려놨기 때문에 프릭샷에서는 할 게 없어요. 여기선 그냥 추가를 누른 다음에 외부 장치를 들어갑니다. 외부 장치에서 엑스스플릿을 그대로 사용을 해요. 엑스스플릿을 저희가 예쁘게 잘 만들어 놨잖아요. 그죠? 그 화면을 그대로 프릭샷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 대신 엑스플릿의 화면을 가져와야 되고요. 엑스플릿의 소리를 가져와야 됩니다. 맞죠? 일단 화면은 가져온 것 같아요. 오디오 장치는 없음이라고 나오네요. 오디오 출력도 시스템 사운드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저희는 시스템 사운드를 이미 엑스플릿에서 물려놨어요. 그죠? 저희는 일단 화면만 가져올 거기 때문에 오디오 장치는 없음. 이러면은 일단은 화면은 다 가져온 거죠.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저희는 1920-1080의 해상도의 화면을 가져왔는데 여기서는 1280-720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바꿔주셔야 돼요. 여기서도 1920-1080을 누르신 다음에 비트레이트도 뭐 8000까지 지원하네요. 이것도 뭐 한 6000 한번 선택해볼게요. 오케이 지금까지 저희가 한 것들을 한번 정리해볼게요. 아프리카를 방송하기 위해서는 엑스플릿과 프릭샷 둘 다 사용을 해야 돼요. 그냥 엑스플릿에서 화면만 꾸며준 다음에 그대로 프릭샷으로 옮겨줘야 돼요. 옮겨주는 과정에서 아프리카 자체의 파티도 1920-1080으로 맞추셨고요. 화질도 6000K로 맞췄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가져왔습니다. 그 화면에는 소리가 물려있지 않아요. 오디오 장치를 없음으로 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화면만 가져왔을 뿐이에요. 이제 소리를 가져와야 돼요. 이제 화면을 잘 가져왔으니까 소리도 잘 가져와야겠죠. 방송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오디오로 들어가요. 여기서 시스템 사운드는 기본, 마이크 사운드는 없음으로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게 보이네요. 그죠? 근데 저희가 원하는 것은 화면은 가져왔으니 소리만 가져오면 됩니다. 그쵸? 이제 시스템 사운드는 이제 컴퓨터 사운드를 입력하라 라는 건데 컴퓨터 사운드는 이미 엑스플릿에 물려 있어요. 맞죠? 여기서는 그럼 시스템 사운드를 없음으로 해야 돼요. 여기서 기본으로 하면은 엑스플릿 한 번, 프릭샷에서 한 번, 소리가 두 번이 나게 되죠. 그죠? 그리고 마이크 사운드를 엑스플릿으로 바꿔줍니다. 프릭샷 입장에서는 화면은 가져왔고 소리는 엑스플릿 소리를 넣어주겠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적용을 누릅니다.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르면은 지금 저희는 엑스플릿에서 화면을 가져왔고 엑스플릿에서 소리를 가져왔어요. 그 두 가지만 가져왔습니다. 맞죠? 그럼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이 컴퓨터에서 소리를 한번 내보면은 지금 마이크 웨이브가 움직이는 거 보이시나요? 일단 시스템 소리는 잘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맞죠? 그럼 한번 마이크 소리가 잘 들어가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마이크 소리도 잘 들어간 것 같아요. 사실 이 버튼은 프릭샷에서 필요가 없는 거죠. 저희는 소리도 저희는 컴퓨터 소리와 마이크 소리를 프릭샷으로 한 번에 넘겨줬고요. 화면도 가져왔으니까 이 사운드는 필요가 없는 거겠죠. 오케이 화면 소리 둘 다 넘겼어요. 그러면 좀 구체적인 방송 세팅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설정 제목도 치고요. 하이하이 시청자 수 한 뭐 1000명 좋아요 1000명으로 합시다. 그리고 비디오 세팅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해상도도 저희가 원하는 1920-1080으로 설정이 됐고요. 여기서 또 비디오 인코더를 선택하라고 하네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디오 인코더는 X264 얘는 CPU를 사용하는 거고요. NVENC는 엔비디아 그래픽카드의 무게를 두는 겁니다. 그리고 퀵싱크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인텔 HD 그래픽스 계열 GPU를 이용한다고 나와있죠. 여기서 말하는 인텔 HD 그래픽스 계열 GPU는 내장 그래픽입니다. 컴퓨터가 보통 외장 그래픽이 있고 내장 그래픽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게임은 외장 그래픽으로 하고 방송 송출은 좋은 그래픽카드가 필요가 없으니까 내장 그래픽카드로 그 일을 한다는 거죠. 그 놀고 있는 내장 그래픽카드를 이용해서 놀면 뭐해? 정책입니다. 그래서 프레임 수도 30으로 되어 있네요. 프레임 수도 60프레임 퍼 세컨드로 바꿀게요. 품질도 높음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오디오 확인.
오디오, 엑스플린 마이크 잘 들어갔죠? 나머지는 뭐 방송 외적인 것이고 확인을 눌러볼게요. 이제 아프리카 방송 세팅이 끝난 것입니다. 엑스플릿으로 바로 방송을 할 수 있었던 트위치와 유튜브와 다르게 아프리카는 프릭샷이라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거기에다가 엑스플릿의 화면과 소리를 건네주고 그 건네받은 화면을 그대로 방송하는 거죠. 방송 시작을 한번 눌러볼게요. 어? 시작이 됐어요. 오, 방송을 하고 있나봐요. 지금 0명이 들어와 있고 추천은 빵개를 받았어요. 슬프네요, 그죠? 그럼 제 방송이 송출이 되고 있는지 한번 아프리카 사이트에서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올, 알고 투게더란 사람이 하이하이 하고 하얀색 배경을 놓고 방송을 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간단하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엑스플릿이라는 화면을 이렇게 하나로 예쁘게 모아주는 프로그램을 다운받고 송출하고자 하는 소리를 넣어줬어요. 뭐 마이크 소리와 컴퓨터 소리를 넣어줬죠. 그리고 송출하고자 하는 화면을 넣어줬어요. 뭐 게임도 불러오고 캠 화면도 오른쪽 하단에 넣어줬죠. 물론 FHD와 60프레임 파티의 자격을 한 번 더 확인해줬죠. 그리고 트위치나 유튜브는 엑스플릿 자체적으로 로그인을 한 다음에 버튼을 누르면 방송이 활성화가 됐고요.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엑스플릿의 화면과 소리만을 그대로 프릭샷에 옮겨준 다음에 송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프릭샷이라는 프로그램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가볍진 않더라고요. 제 친구가 이제 투컴 세팅으로 방송을 하는데 송출만 담당하는 송출용 컴퓨터의 CPU가 i7-8700K에 오버클럭도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프릭샷이 너무 무거워서 CPU 사용률이 뭐 간헐적으로 80% 뭐 90% 왔다갔다 막 했던 거죠. 그래서 컴퓨터가 버벅된다고 저한테 많이 헬프 요청을 하였습니다. 프릭샷이 너무 무거워서 모든 방송 진행자가 좋은 컴퓨터를 사는 것보다 회사가 돈을 써서 방송 진행자들의 부담을 없애줘야 더 많은 양질의 컨텐츠가 나오겠죠. 이제 자주 발생하는 사소한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도록 할게요. 건희님, 방송이 버퍼링이 너무 심해요. 인터넷 문제일 확률이 높습니다. 구글에 뭐 인터넷 스피드 테스트라고 치신 다음에 인터넷 속도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속도 중에 업로드 속도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500Mbps급 인터넷을 쓰는데 만약 뭐 100메가 뭐 200Mbps가 나온다 그럼 바로 KT에 전화하는 거죠, 그죠? 건희님, 마이크 소리가 너무 작아요. 마이크 소리가 나오긴 하는데 너무 작다. 일단 마이크 소리는 이 우클릭 소리에 들어가셔서 녹음 탭에 해당 마이크 우클릭 속성에 들어가신 다음에 이 수준 탭에서 볼륨을 97로 만들어줍니다. 마이크 소리가 방송이 너무 크면은 시청자들이 줄이면 됩니다. 또한 마이크에는 지향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 마이크의 앞뒤가 구분이 되어 있다는 거죠. 만약 마이크가 뒤집어져 있으면은 내 목소리의 반대편 소리를 잡고 있으니까 소리가 약할 수가 있죠. 건희님, 마이크에서 지지직 소리가 나요. 마이크는 이 USB를 어디에 꼽냐 이런 사소한 것들이 문제를 자주 일으키더라고요. 마이크나 뭐 기타 민감한 다른 장비들에 대해서는 컴퓨터 본체 위에 있는 USB에 꼽는 게 아닌 컴퓨터 본체 뒤에 있는 단자에 꼽으셔야 안정적인 동작을 합니다. 건희님, 방송하면은 렉이 걸려요. 뭐가 문제죠? 엑스플릿으로 방송을 송출을 하면은 화면 하단에 뭐 CPU 사용량과 뭐 램, 메모리 사용량이 실시간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중 문제가 되는 부품을 업그레이드 하시거나 송출 화질과 타협을 좀 하실 수 있겠죠? 그럼 여기까지 이전 영상에서 엑스플릿과 관련 소프트웨어로 방송 셋업을 하였고 이번 영상에서는 셋업된 화면들을 각 플랫폼에 송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투컴 세팅과 관련하여 얘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그럼 고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커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